이 퀴즈 남동구. 어디 가셨어요? 오늘 저희 어디 가요? 시장에 왔습니다. 시장 왜 좋아? 사탕. 아,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자기야. 시장이라서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렇지. 야야. 아,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죠. 손씨 안 먹었어요? 저희 아침부터 나오잖아요. 아. 왜 이렇게 막 굴리는 거야, 우리를? 과일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거 같아요. 과일? 저는 과일쟁이에요. 과일 좀 사주세요, 민아. 과일 여자. 과일 좀 사주다며. 내 돈으로? 아직 월급을 내 돈으로? 당황했고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월급날은 내일입니다. 아, 그럼 내일 사주세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아, 월차. 당신도 월차? 어떻게든 그냥 구멍을 빼달라고 그냥. 떡볶이는 사주세요. 많이 먹고 싶어? 네. 더 먹고 싶어요? 어묵, 떡볶이. 애기 한번 부려보세요, 자기야. 애기 한번 부리면 사줄게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그 만수 시장 찍고 있어요. 혹시 사장님 괜찮으시면 저희랑 인터뷰 잠깐만 해도 될까요? 별거 아니고 그냥 잠깐.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시간 되시면 저희 인터뷰 살짝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아, 감사합니다. 성공. 와, 감사합니다. 장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36년 됐어요. 여기서는요? 네. 그럼 장사는 좀 적성에 맞으세요? 원래 제 어렸을 때 꿈이 이런 장사에 있어가지고 장사에는 적성이 맞아요. 와.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꿈은 이뤘죠. 멋져 불어라잉. 전라도 말 어땠어요? 그라제. 좋지라. 예. 허벌나게 기분 좋아 불어잉. 저 여기 옆 동네 사는데 다음부터 엄마랑 여기 시장 와야겠다. 감사하죠. 야채는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걸로. 채소. 네. 채소. 네. 채소. 예, 예. 채소. 채소는 여기서. 아, 네. 여기서 또 저까지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장님 거예요? 네. 저 손 한번 만져볼게요. 부자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골목골목 다 시장이랑 이어져 있어요.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여기는 많이 상가들이 비어 있어요. 그렇긴 해요. 네. 재개발 써 있네, 재개발. 이게. 아, 이 동네가 재개발이 들어가는 건가 봐요. 네. 보시면 가운데도 완전히 공사 현장으로 완전. 그래서 건물들이 비어 있었구나, 상가들이. 그죠? 근데 진짜 그 죽은 상가도 곳곳이 다 정말 너무 옛스러워요. 그 레트로라고 하죠? 그쵸. 레트로 알아요, 자기? 요새 누가 레트로라고 해요? 뉴트로라고 하지. 뉴트로는 뭐예요? 옛날 거를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든다. 뉴트로. 옛날 거를 없앴던 걸 다시 만든다? 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죠. 다시 만든다고? 그렇죠. 우리 여기 한번 가봐요. 중고서점. 여기 옛날 저 고등학교 때 그 중고서점 거리 아시죠? 그 저 고등학교 나오는데 중고서점 거리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생각난다. 한번 들어가보죠, 우리.
여기 가면은 종이 냄새가 막 나요. 근데 여기는 수요일, 토요일 문을 엽니다. 오늘 여는 날이네. 어? 오늘 여는 날이네요. 수요일. 잠시 외출하셨나봐요. 왜요? 어? 불은 켜져 있는데 잠시 외출 중이라고 써있어요. 아이고야. 유키저를 지금 어디서 찾죠? 유키저? 지금 수건들한테 우리 퀴즈 하면 안 돼요? 유키즈! 아, 여기 미용실이네. 아니, 근데 안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미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들어가볼까요? 여기 내서. 여쭤볼까요? 들어가보죠. 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계시네요. 저희 혹시 그 지나가는 길에 그 얘기 조금만 나눠도 될까요? 네. 원장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어머님 자기소개 저기에 대고 어머님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우. 정우. 우. 김정자 우. 정우 남자 그, 이름이야. 그럼 혹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성격이 남자 성격이야. 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영감 있지. 아니. 우리 어머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87. 예쁘게 찍어줘요. 네, 81. 미아 이 사진 보낼 거야. 그 저희가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머님. 퀴즈를 낼게요. 맞춰주시면 되세요, 어머님. 노들 강변 봄꽃들 희희 늘어진 가. 어머니 저희가요, 뉴 퀴즈 하면은 오케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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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작! 뉴키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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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니, 그러면 이 숫자 여섯 개 중에 하나만 뽑아주세요. 하나,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하나만 고르라고. 네, 하나만. 7이요? 예! 7! 그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은 맞춰주세요. 팔자를 맥 했잖아. 팔자가 사납다 그러지들. 문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낭독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효창공원, 2번 낙산공원, 3번 탑골공원.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탑골공원. 탑골공원? 아닌가? 자, 정답 3번 탑골공원 맞습니다! 정답. 아, 오늘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산 끝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귀가 너무 고충이 잊어버려서 지금 안 돼요. 저희 이제 가볼게요, 어머님. 네? 저희 가볼게요. 네, 건강하고. 네. 건강이 최고야. 네. 예, 어딘가 이제 사람들한테 지원받는 우리 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